자, 탈모. 여러분은 의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용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자신감 위축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탈모의 정도가 심하다면 피부과를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탈모 치료를 하고 있는데 좀 함께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는 없는지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탈모와 관련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잘 알려진 탈모 영양제는 맥주 효모죠. 그래서 이 실제로 약국에서는요, 일반 의약품으로 약용 효모 성분을 메인으로 하는 탈모 치료제가 나와 있기도 한데요. 맥주 효모라는 이름 때문에 간혹, 많이 먹으면 혹시 취하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맥주 효모는요, 이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잔류한 부산물들을 건조시킨 성분으로요, 이 건조 과정 중에 알코올 성분은 다 휘발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맥주 효모를 많이 먹는다고 취한다거나, 혹은 술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 자, 이 효모에는요, 양질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머리카락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죠. 특히 맥주 효모 속의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모발의 단백질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말하자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재료들을 공급해주는 개념인 거죠. 또 효모에는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뿐만이 아니라요, 비타민 B 컴플렉스와 뭐 셀레늄, 크롬 등의 비타민, 미네랄 등도 풍부하고, 또 소화 효소 성분들도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피로 회복이라던가, 혹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좀잘안 되거나 입맛이 없을 때 먹는 영양제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맥주 효모와 함께 짝꿍으로 많이 언급된 탈모 영양제가 있죠. 바로 비오틴입니다. 자, 비오틴은요, 비타민 B7 혹은 비타민 H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맥주 효모가 모발을 만드는 재료라고 한다면, 비오틴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일꾼에 자주 비유가 되는데요. 이 맥주 효모 내에도 이 비오틴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 비오틴이 결핍이 되면요, 피부가 벗겨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손발톱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비오틴이 결핍되는 경우까지는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탈모 증상이 좀 있다면 충분한 양의 비오틴을 공급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는데요. 비오틴은 뭐 모공강화 샴푸 속에서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먹는 약으로는요, 여러 건강기능식품이나 혹은 손톱과 모발 성장을 위해서 비오틴 단독으로 5mg짜리 일반 의약품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탈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 바로 철분과 아연입니다. 이 철분이라고 하면 빈혈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이 모발 건강에서도 철분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철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철분은 건강한 혈액의 필수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이 철분이 충분하지 못하면 혈액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의 산소 공급 효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생명의 중요한 곳부터 챙기고, 손톱, 머리카락 성장과 같이 비교적 당장 급하지 않은, 그럼 좀 생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활동은 후순위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철분은 혈액 중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 말고도 DNA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성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부위는 철분이 부족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적으로 왕성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부위가 바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머리카락과 손발톱이 되죠. 그래서 이 실제로 철분이 부족하면요, 머릿결도 푸석푸석해지고 손발톱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우리 스푼형 손톱이라고 해서 중앙이 움푹 패인 형태로 손발톱이 자라기도 합니다. 자, 아연 역시도 정상적인 모발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아연은 이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생화학 반응의 보조 효소로 사용이 되는데요. DNA 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철분처럼 아연 역시도 모낭의 세포 분열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연이 충분해야 이 정상적인 모발 성장이 가능하므로, 자, 우리 탈모 시에 좀더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가볍게 요즘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네 하는 상태부터 정말 심각한 탈모로 병원 처방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이 탈모 영양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탈모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요 바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시면서요. 탈모의 정도가 심하다면 영양제를 넘어 의약품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탈모는 그 종류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 약제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영양제에만 너무 의존하시거나 혹은 자가진단에서 약을 사용하시기보다는요. 이 한 번쯤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올바른 치료 방법, 식생활 습관 체크가 동반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